매다 꺼지만 나가면 뭐 그 이상 더 키울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끝쪽 올라가는 거 이걸 따라가게 되면요, 이번 대주문 장점이 복숭아 나무 끝이 숙질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과일이나 더 끝에 달릴 과일이나 과일 과가 크기가 다 좋아요. 지주대를 이렇게 해서 쪽 뻗어나가게 하는 데이잖아요. 예. 휘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걸 댄 목적은 만약에 복숭아 여기 달렸을 때 끝에 이렇게 됐다면 이건 나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끝이 안 내려오게. 네. 이걸 보감시키기 위해서 저걸 내주면은 여기다 평소보다 한 1.2배, 20% 이상 달아도 더 좋은 과일이 나와요. 지금 벽시설이나 유인대를 이런 예. 식으로 파이프, 이게 몇 미리, 이게? 이게 FRP 파이프, 이게 미리 수가 한 25mm쯤 되겠네요. 아, 요렇게, 요, 새 파이프가 아니고 예. FRP 파이프라고. 예, 어, 그게 저기 낚싯대 재질로 된 거라서 요게 강도가 옛날 대나무로 됐었는데 예. 대나무 대용품으로 요걸 대나무는 2년만 되면 썩어서 썩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저 끝이 요 중간에 한번 매는 데도 있어 저걸로. 예. 아니면 같이 때릴 때 하나만 대놔도 이게 끝까지 다 버텨주고. 그렇죠. 이게 한 3m짜리 갖다 대놓으신 거예요? 4m짜리로? 전부 다 4m짜리인데 여기 4m인데 저 4m 해서 끝을 한 1m 더 뽑으면 저 아래 1m, 저 위에 1m 해서 파이프는 4m짜리지만 6m까지는 끌고 갈 수 있죠. 아, 요런 게 지금 뭐 충주 지역에서 기술지도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예. 아, 그래. 요렇게 그 되라고? 충주에서 기술지도를 보던 저 그 경험자들이 나서가지고 충주 복숭아 발전회 쪽에서 농가들이 예, 이걸 예, 요렇게 덕을 하는 게 낫다. 어, 이걸 필요로 하니까 예. 보조 사업으로 요구를 해갖고 시청에서 사실상 50% 보조를 받고 하는 건데요. 요게 한 개에 6,000원짜리에요. 6,600원. 이 파이프 하나가요? 예. 4m짜리? 예. FRP? 예. 어. 그래서 그, 저, 단가가 좀 비싸서 부담스러우니까 예. 시청에 그 50%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건 처음에 누가 생각을 해내신 거예요? 요건 그, 복숭아 발전의 임원들이 그 모여가지고서 예. 저도 거기 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대나무로 하다가 대나무가 썩으니까 잘 썩지 않는 걸로 해서 그 FRP 파이프로 다 의견을 왔다고요.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 하여튼 그 증수 효과도 한 20% 이상 나고 예. 예. 끝까지 이렇게 끝이 이렇게 쭉 뻗어 나가서 품질도 좋고 예. 또 나무 관리하기가 좋아요. 예. 그래 이제 처음에는 좀 높게 섰다 요만치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이제 이거 지금 이만치 받쳐놨지만 이건 작년 때문에 예. 그래 이제 요 복숭아가 조금 커졌을 때 봉지 씌우고 나서 조금만 늘린 뒤에 이 각도 이것만 빼면 이 아래까지 쭉 내려오니까 마치 맞은 각도로 내려오기는 쉽거든요. 처음엔 약간 높은 듯하게 잡았다가 나는 이거 천천히 내려온다고. 조정, 예, 조정해서 예. 내리시는구나.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휘어 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죠? 나중에 요 정도 각도까지 이렇게 맞추는 걸로 원지로. 예, 이렇게. 예. 거의 한 30도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네, 40도. 근데 처음에는 예. 한 45도 이상 세워야지만 도장지가 덜지고. 처음부터 아예 눕혀놓으면은 그 세력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네, 가지 세력. 정부 우세성이라 해가지고 네, 네, 네. 그 맨 끝머리가 이렇게 세력이 좋아지려 해가 끝이 너무 내려오게 되면은 수세가 떨어지죠. 중간에서 아예 도장지가 튀어서 맞습니다. 수영을 감당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높이 받았다가 서서히 천천히 내리면서 끝만 이렇게 그 끝만 살려주는 쪽으로 끝은 항상 들려 있어 여기. 아, 그렇군요. 요게 지금 그 복숭아 수영 관리 예 이제서 좀 특이할 만한 점 예. 또 권하시고 싶은 거 요건 다른 사람한테도 권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그 복숭아 나무는 도장지를 좀 이건 나무 수령이 오래돼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폐목되다시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와 보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도장지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뽑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러면 양도 도장지를 자꾸 도장지라고 싹 끌어내버리는 거보다 이렇게 도장지를 활용하면은 품질도 좋은 게 나오고 양도 많이 나오고 그래. 예, 저기도 지금 가지 세 가지 받아왔고 그죠? 갱신한 것들이 예. 쭉쭉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보통 개심 자연형이라 그래서 3번 줄이나 4번 줄이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어린 나무 길릴 때 얘기고, 이렇게 구목나무 된 거 그렇게까지 하려면 나무를 다 쳐내버려야 되니까 도장지를 공간지는 쪽으로 다 활용해서 다 받아서 뽑아서 또, 예. 또 예. 그래서 이제 가지갱신을 예. 계속 들어가시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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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차 나무신데 어쨌든 그 사이사이 지금 보면 저쪽에도 지금 그 보식을 계속 해놓으신 상태고 이렇게 지금 그 어쨌든 경제 수용을 계속 확보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이네요. 자꾸 보식을 해나가야지. 복숭아는 그리고 경제 수령이 15년 뭐 17년 이렇게 된다 그래서 17년 동안 잘 버텨준 데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게 그 복숭아 심지 않았던 지역에 심었던 것도 한 6, 7년 차 잘 키워나는데 원인 모르게 그냥 아주 나무가 말라 죽는 수가 하면 수시로 생기니까 복숭아 나무.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자꾸 그 보식을 해나가야죠. 인자리고. 이런 이제 수영관리법이 우리 김현복 우리 예. 선생님의. 그래. 예. 이쪽에도 전부 다 도장지 받아서 이렇게 그 다 올린 건데. 예, 그렇죠. 이거 아직 해볼 만한 거. 밑에는 고목나무라서 이거 어차피 저 도장지 안 받았으면 이건 벌써 그 도태시켜야 될 나무라고요. 이건 지금 이 정도 그 클럼은 몇 년 정도 지금 이게 뻗어나간 거예요? 이 도장지는? 아, 도장지. 갱신한 거는? 도장지 요건 한 3년쯤. 3년이면 이 정도로 예, 예. 예. 지금 수확도 지금 꽃도 와 있고 예.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고목을 가지고 안 된다고 예. 갱신보다는 그렇지. 처음에 요게 작년 1년 컸던 도장지 같은 거 요런 걸 하나 했다가 이제 요걸 예, 요게 지금 저 1년 대주고 예. 이렇게 하게 되면 3년 차면 요렇게 돼서 3년 차 여기 이렇게 되면 요런 도장지 하나에서만 더도 한 복숭아로 4.5kg 한 4박스 내지 5박스 나와요.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제는 그 복숭아는 제가 아는 범위로서 그 뭐 무농약은 이거 거의 불가능하고 무농약 시도했다가 망가진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고 근데 지금 화학농약이 독성도 있을 뿐더러 좀 단가가 비싸서 저 생산 원가가 높이 지인다고요. 근데 그렇죠. 마침 나무 위로 어떻게 잡히게 돼갖고도 황토유황하고 그걸 곁들였으니까 이제 일반 화학농약하고 자담 오일 황토유황하고 이거를 한 번씩 교대로 살펴보니까 약효는 약효대로 좋고 네. 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농약값이 그 생산원가에 그 제일 많이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농약값인데 그중에서 그걸 한 50% 절감을 하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지금 그리고 여기가 5,000평 정도 규모시고 예. 지금 뭐 경사가 급하긴 하지만 지금 계단식으로 해놓으셔갖고 여기 SS기로 다 하시죠? 예, 예. 예. 그러면 5,000평에 지금 그 한번 일했을 때 몇 차 정도 쓰시나요? 지금 여기 500리터? 9차 정도, 500리터짜리 9차 전후거든요. 아, 10차까지도 10차. 잎이 많이 묶어지면은 10차쯤 치고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9차만 충분해요. 우리가 일반 화학농약에만 의존할 경우에 한 차당 얼마 더 들어가요? 한 차당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한 80여만 원 이래 그렇죠. 한 8만 원씩 최소 예. 예, 7, 8만 원 이상 근데 보편 평균 따진다면 한 차당 5, 6만 원 선 이렇게 보면 되죠. 근데 그 황토유황하고 자담오일 쓰면서 요게 내가 그 살충제 예. 그 독소액을 그 거기까지는 못 만들어 써갖고 화학농약을 거기 섞어 썼다고요. 네. 그 대표적인 그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농약 전문가한테 난 황을 치는데 네. 살충 성분을 조금 보강시켰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거기서 황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살충제들은 다 그 살충제의 기능이 이렇게 그 뭐 중화된다든지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스미치온하고 버스반스라 해서 그 두 가지만 이렇게 교대로 섞어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그래서 효과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연 방제 몇 번 하셔요 보통? 연 방제는 그걸 쓰기 때문에 연 방제 다 포함해서요. 다 포함해서. 몇 회? 8일 정도 기준으로 그 반복해서 되는데 횟수는 8일 기준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예. 그 이게 수확이 7월 달에 보시잖아요. 조생종 예. 예. 만생종까지 다 있으시잖아요. 골고루. 예. 그래서 그 복숭아 농가들은 그 대신 난 독핵에는 안 쳐요. 뭐든지 그 살표랑을 그
기준량, 그 저 표준량, 거기다 흠뻑 뿌리긴 하더라도 약을 뭐 독핵에 1.5배 탄다든지 그런 저기는 안 뜨고, 그렇죠. 대신 주기적으로 초전에 봉지 씌우기 전이니까 6월 말 이전까지는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첫 소독은 그 지난 어제 아침에 첫 소독을 했으니까 꽃 찍고 나서 첫 소독을 어제 아침에 했으니까 첫 소독은 복숭아는 그 수정 관계 때문에 꽃 만개부터 최소한도 10일 이상 지내야 하고 그 뒤에는 봉지 씌우기 전까지는 6월 말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하고 6월 말 지내놓은 열흘에 한 번쯤 소독하는 걸로 이렇게. 가급적이면 예. 교차 탈포 위주로 하고 예. 그리고 자담오일, 자담유황을 쓰시고 예. 그다음에 예. 일부 이제 몇 가지 살충제들은 혼용도 하시고 예. 그러면 지금 자담 교육을 처음 받으신 게 한 7년 정도 되신다고 하셨고 예. 지금 이게 적용을 하신 거든 그럼 그때부터 바로 그때부터 바로 썼습니다. 아, 예. 그 전면적으로 활용을 하셨나요? 아니면 점점 이렇게 전, 이게 전면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예. 이게 그 제가 느낀 바로는 세균 저 복숭아 농가에는 천공병이라 해서 세균성 구멍병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네. 자담오일 갖고 그것만은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드셨고. 화학농약 칠 때는 천공병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저 황토유황 쓸 때는 일반 그 곰팡이 썬 병 위주로 잡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농약 비용이 그 관행을 하실 때 뭐 10대 하셨을까 어느 정도로 그 금액이 그 뭐 몇만 원 단위 이렇게 하긴 뭐든 1년에 최소한도 한 2-300만 원 그 저 총계로 본다면 이렇게 그 저 절감 효과가 있고 그 비율로 본다면은 한 그 교대 탈포하니까 반만 쓴다려면은 50%가 들어가겠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도 이제 살충제서 보니까 네. 한 40% 연간 아, 40%. 그것만 해도 뭐 예. 우리 농가 경영에 큰 도움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또 그럼, 이제 그만큼 화학 농약이 덜 들어가니까 우리 인체에도 좋고 아, 그럼요. 농작물도 예. 좋고요. 예. 그럼 거의 뭐 전농약에 준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아 그러시군요. 아 이게 또 올해는 또 비가 예. 이렇게 좀 그래도 이게 생겼기 때 잘 와줘서 가뭄 피해는 별로 없죠? 고맙죠. 예, 아직 단비가 봄비 자주 오는 건 고맙죠. 네네. 이제 수확기만 좀 피해서 비가 오면은 올해 복숭아에서 또 잘 되시겠네요. 예, 잘 돼야죠. 예, 올해도 그치. 풍년 되시고 예, 또 이렇게 가지 이렇게 계속 갱신하셔갖고 최대한 오랫동안 또 이렇게 아주 좋은 복숭아 계속 생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